애배 어머니 참던 울음이 기어 나오는디. 기집애도 너더러 그런 것도 알면서 왜 자식 빠지래던. 대배 아버진 다인 소지 점정말이오. 크게 울진 못하고 성낸 두께비 주술 대때기만 푹덕푹덕 잡아가가라고 저 입은 왔다. 동네 젊은 부인들은 어린애들 손길 잡고 굳게 나섰다가 우리가 이럴 줄 저부모 마모 들을까. 아, 애들은 저희 어머니 오니까 걱정스러워. 아마 울지 말라고. 난 아버지 보고 일리가 안 내고 긴가 울었다고. 동네 할머니들은 아이고 아이고 아는다 어느 지에 왔구만. 모두 다 동중은 눈물 빛으로 되었을 적에 엄하거니 아버지 불처녀 배배 왔수. 삼눈석 딸이 10살째 구타는 줄은 알아서도 이승과 저승이 길이 달라 멎었댔소. 어머니 배배 어머니 채설이나 쩔쩔하지 마라. 배배 아버진 다인 참느라고 이번 왔던 길이 거저 집이라도 희똥 매일 위긴 했군이. 엄하거니 아버지 약도 춘풍 불행이면 하인 지성 낙화래로 춘산이 지난 꼬지 지고 싶어 지가리며 박영환 배배 죽고 싶어 죽을 갔어. 어머니 마지막 왔다 가는 뒷집이 서울이 앞집이 놀려이나 보고 갔어. 서울리네 올리 계집애도 같은 값이 붙을래면 박사무도 안디 붙을 거임 뭐요. 여자 안디 붙었으면 실컷 말이나만 반갑구나 반갑군. 목소리 들으니 반갑구나 잘 있대니 마지막 왔다 가는 길이 전에 자꾸 놀던 손목이나 분식이. 계집애도 가자 가자 하니까 어떡하는 새들 내게 지킬 줄 알았디. 아이고 누구 그럴 줄 알고 그만둬라 다라 죽었다고 갈지야 누나 그만둬라. 손목 썩어지 내리듯 내 탓은 하지 마. 이번 가는 길이 두 놈의 계집애 잡아옵시오. 그에 가겠다 미신 믿는 양반들 그럴 사람에서 손목이 아물아물하더니 싶다. 아이고 홍로도 그랬 나도 그랬다. 그다 손목 썩어지 내리면 어떻고 거니. 가니까 상토 흔들리고 손만 내밀어 주자고. 자 쥐어볼려면 쥐어봐. 턱 잡더니 한마디 부탁 잊지 마라. 시부모 모양 극진이 승승군자 가장 군경 기울이지 말고 잘 더래다.